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마지막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공격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지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아사까지 정하고 그 땅의 본문에 손에 붙이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홍수와 난리와 난리를 그냥 그것으로 사건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소식을 전하는 그런 징조로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시간도 역사되게 하시고 심령들마다 다름질되게 하여서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바 되어지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들 치료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충만함으로 복된 장마비와 같이 내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하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지진 때문에 난리를 좀 치고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살궁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로서 천지 만물의 천재 지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지진과 어떤 홍수와 어떤 태풍 이런 천재 지변을 통하여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사인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지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우리가 갈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할 때 갈 때가 가까웠구나. 아주 그렇게 기뻐해야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진이 일어나면은 슬퍼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도 보세요. 지구 자체는
피할 데가 없다니까. 우리 여기서 피하면 저리 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 지구라는 곳 속에 이 멘틀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암이 불구불 끓고 있죠. 그 언제 터질 때 모른다. 우리 그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 자체가 불안전하다는 이 사실들을 각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할 데가 없다니까. 피할 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느냐? 지구 바깥으로. 그래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긴 더 안전할까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사고란 말이에요. 지구가 불안전하면 다른데도 불안전하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도 모르고 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동계동계동 해야 돼요. 아 이제 꼭 갈 때가 됐구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환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한다는 얘기. 뭘 보겠어요 우리가? 늙은이들이 무슨 환상을 보겠어요? 무슨 꿈을 꾸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새로운 세계.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곳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느냐? 아니에요. 못 찾아가요. 우리는 그곳에 관심도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서 의의 나라로 옮겨주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울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해서 생겨났고 언약에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언약의 후손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곳으로. 그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세전에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겠죠. 근데 구약마당, 구약은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시청과 교재로 가지고 있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 가지고 약속의 땅이라 그런다. 약속의 땅.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자식이 없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아이가 네 후사가 될 텐데 너 몸에서 날 그 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 백성들을 만들어 줄 것이야. 그러고 너희들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야. 지금 이 자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하신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바다의 하늘의 모래가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그런데 네 후손들이 이방의 계기됐다가 거기서 죽도록 종소리 하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돌아올 것이야. 이게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창세전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실 때 예수야, 네 후손을 이방의 계기 되게 했다가 4대 만에 내가 이리로 데리고 올게. 그럼 하나님과 그 아들이 언약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바깥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러면 애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 땅 가나안 땅입니까? 이 역사 바깥에 세상 바깥에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가 오셔야 돼요.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려 사자가 오셔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사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가지 뭐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예수님이 누가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죠. 그죠? 이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호렙산에 있던 그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요? 시내산 데려왔잖아요. 호렙산 데려왔잖아요. 이게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보면은 호렙산으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는 호렙산으로 데려오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속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사명을 주잖아요.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경배해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란 말이죠. 그럼 잡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럼 잡으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여호와의 사자로 보이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지팡이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지팡이를 걸어서 무슨 지팡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가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일을 저질러지죠. 그죠? 가가지고 애굽에 뭡니까 열 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바다도 가르치고 모세는 항상 이 지팡이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가 여호와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 애굽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여호와의 사자고?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모세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에 나와서는 모세가 곧 뭐가 되느냐? 백성들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됐어. 여호와의 모세 말을 청종치 않는 자는 곧 뭐가 되느냐? 징벌 당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거 시내산까지 딱 내려오고 시내산까지 데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더란 말이죠. 십계명을.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모세는 지팡이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 시내산 광야까지 끌고 올 때는 지팡이가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십계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지요. 그래서 요단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 지팡이로 들어가요? 법궤로 들어가요? 그렇죠. 자, 홍해 바다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는데 요단강에 뛰어들 때는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로 뛰어든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여호수아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법궤로 나타나, 법궤로. 그 법궤를 앞세워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것이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부터, 시내산에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그림을 우리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약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뭐를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란 말이죠. 이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 하느냐? 십계명을 줘 가지고 그 돌판이 담겨진 이 법궤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인도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함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됐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도 누구의 원함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지지요. 왜 이런 구원 체제를 만드셨느냐면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니까. 은혜에 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시켜놨을 때 구원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건져놓고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애굽에서 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뭐이다?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라 그런다. 장자. 왜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느냐? 장자는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집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냐? 은혜의 집이라니까. 자비의 집이라니까. 신약에 볼 것 같으면 베데스 못 갔지 말이죠. 자비의 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걸어서 뭐라 그래요? 평화라 그러죠. 평화. 그죠? 그럼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나라라 그런다. 은혜의 나라. 그럼 은혜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그 하나님의 장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사람이 돼야죠. 은혜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은혜 왕국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러분들, 탕자 비유에서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까? 맏아들이 좋은 아들이죠.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 맏아들 같은 자식을 키워요. 여러분들 다 소망하는 게 그렇다니까. 에? 내 새끼가 말 안 듣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버리고 싶다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다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이야 성공하고 잘나 이런 자식을 원한다니까. 모든 부모가 그래. 모든 부모가. 근데 탕자 비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탕자 비유에서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납니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서 완전히 거기서 뭐합니까? 망해버리죠. 거기서 거렁뱅이가 돼가지고서 무엇을 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은 아버지의 집이 은혜의 집이란 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은 참 좋은 집이구나. 어?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놈은 호시탐탐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 아들을 나가게 해버린다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 당자비율을 접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당자비율 같으면 우리 내 새끼가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나 밖에 나가가지고 좀 어? 놀다 올게 할 것 같으면 그래 유산 떼가 잘 갔다 와라 이런 부모 있겠어요? 야구망매는 그때 필요하다고. 그런데 당자비율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계신지 자식을 보내더라니까. 근데 그 자식이 나가가지고서 기근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면서 비로소 뭘 배우느냐. 아버지의 고마움을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이 은혜 집이구나. 근데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 집을 맡기는 걸 누구한테 맡기냐. 맏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둘째에게 맡기더라니까. 둘째에게.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반지를 끼워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반지. 반지 끼워준다는 얘기는 인간 도장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회사, 이 집안 네가 경영해라. 맏아들은 뿔따고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서 맏아들은 동생을 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할 것 같으면 동생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법으로 대해서 이놈은 죽이라고 했나요? 왜 아버지가 이런 놈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맏아들은 법에 속한 자고 둘째는 뭐하냐.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했냐. 은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의 나라예요. 그럼 은혜의 나라는 그 은혜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맡긴다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그 은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뒤 막아가지고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죠. 그렇죠?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뭡니까? 가야 할 곳을 장막 칠 곳을 정해 주시고 또 떠나야 될 것을 시기도 알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힘이란 거는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한다. 일단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내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뭐 하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누구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딱 하나 하면 돼. 순종하면 돼. 여기에 다른 말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끼워 넣지 말고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럼 그 순종이 뭐냐? 나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내게 닥치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뭐하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잘 살 수도 있어요. 풍요롭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풍요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내가 풍요로우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가 고맙습니다 하는데 내가 망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 몸뚱이에 따라가지고서 미친 여자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내 몸뚱이 편해주면 하나님 살아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내 몸뚱이 불편하면은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면 되는데,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늘 불평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가는 그 길 때문에 불평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를 보셔야 돼요. 민수기 21장 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4절부터 몇 절까지 보여주시면은 9절까지 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원망한다 그래요? 길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했을 것 같은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게 사람이 원망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다? 내 몸뚱이 불편하게 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뚱이 불편한 곳으로 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느냐?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뚱이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이걸 우상성이라고 한다. 우상성.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내 몸뚱이를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를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뭐 하느냐? 혁파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일들을 한다니까.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또 하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삭의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 에서와 야곱이 뭐예요? 따로따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자꾸 에서와 야곱을 따로 구분하는데, 그 에서와 야곱이 우리라니까, 우리가 쌍둥이라니까, 우리가 쌍둥이. 내가 에서가 있고 내가 야곱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뭐냐? 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뭐냐? 야곱이에요. 이해돼요? 우리가 쌍둥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아브라함 언약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언약에 맞는 사람으로. 그럼 그 언약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누구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기 일 위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그 집을 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 언약이 나오는데, 그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 몸뚱이 즐겁게 해서 사는 것이 없다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그러면은 건짐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 이걸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긴다 뺏긴다 안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신개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상이야 내가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야복강에서 나타나. 야복강.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서와 야곱으로 두 구조로 봤을 때는 에서는 옛사람이고 야곱은 새사람이에요. 이건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을 또 독자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 속에 또 뭐가 신겨져 있냐.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야곱은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내게 장자권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보호와서 나를 뭐 한다? 이 땅에 거부가 되고 창대게 해주리라는 것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에서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고. 에서가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부귀영화를 노리고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귀향을 한다니까. 그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거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 금우영 한양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형님이 지금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자기를 지금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살궁리를 하잖아요. 살궁리. 살궁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건너로 옮겨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옮겨놔놓고 야곱 하나만 딱 붙잡고 있잖아요. 야곱 하나만. 야곱 하나를 딱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라니까.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야곱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온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자냐? 약탈자예요. 사기꾼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악당이라.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야곱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언약은 야곱이 영광이 있다. 하나님 영광만 있다. 하나님 영광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야곱은 죽여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신과 싸우는 자인데 그 신과 싸움의 대상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게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같은 자고 이 야곱과 같은 자가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야곱과 같은 자는 죽어버리고 홍해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계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뭐 합니까? 간섭해 가기 시작하죠. 간섭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섭을 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음에도 여전히 어디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 있죠. 홍해바다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가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이놈들은 뭐를 위해서 한다? 자기 몸뚱이에 사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 몸뚱이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해가지고 길 때문에 뭐 한다? 원망하고. 그 다음에 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또 뭐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죠? 지금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신호 싫어하느라 하죠. 그죠? 이 박한 식물.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지, 만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와서 자기가 개간해서 농사 지은 게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죠? 공짜로 주시는 걸 얻어먹으면, 얻어먹을 것 같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응? 공짜로 얻어먹는단 말이죠. 그지? 공짜로 얻어먹을 것 같으면은, 이게 참 재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공짜로 줄 것 같으면은, 야, 주문 받을게. 니 뭐 먹고 싶은데. 난 팔보채. 니는 탕수요. 난 짬뽕 이럴 것 같으면, 아,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해서 주면 좋은데, 그들의 입맛과 상관이 없이, 만나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생소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제가 외국에 가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음식 때문에 그렇다. 음식 때문에.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닉닉한 거 먹으라 할 것 같으면 못 먹는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짝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하냐, 이런 것 우리는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 애굽의 걸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라니까. 애굽에서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이 나라니까, 나. 왜 애굽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이 애굽의 음식을 원하겠어요? 아, 그동안에 먹었던 건데, 그동안에 먹던 음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음식 줘보세요. 그 반갑다, 안 반갑다? 안 반가워요. 안 좋다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양식을 만나를 주었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왜 내 입맛에 안 맞는 걸 주느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에요. 결국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 있는 요런 자들은 가나안 땅 집어넣어놔도 자기 몸뚱이를 섬기고 사는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뚱이만 알고 있는 이러한 자를 광야에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요? 불뱀을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불뱀을 보낸 것은 원망하는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놈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실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백성 이렇게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행간을 보면 그래 나와있다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이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대 달라 그런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럼 불뱀은 누가 물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뱀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용을 해버리더라니까. 그 광야에 일어난 이 노뱀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 달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죠. 뭐 불뱀에 왜 물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내 속에 내가 또 있어. 이 조성모가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싫고, 그 당신은 누구 당신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싫고 없어. 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예수는 뭐 하냐? 우리 시다발이라니까. 내 필요에 의해가지고서, 꼴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있는 마왕 같아요. 필요하면 나와가지고서, 그러면 그 마왕이세요. 그 주인이세요. 실제적으로 마왕이 센 분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마왕을 다스리죠. 그 마왕이라고 해서 주인님 뭐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마왕을 다스리죠. 요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부리고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우상을 타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물리치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앞서서 이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우상을 제거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전쟁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일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구약의 그 가나안 전쟁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서 이 가나안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냈어.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누구랑 싸웠어요? 1차적으로는 마귀와 싸웠지만은 그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난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눌리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배불리는 일을 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리라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불리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불리는, 자기 몸땡이 배불리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뭐 자기 몸뚱이를 배불리는 짓을 하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지. 우상. 지금 이해됩니까? 아멘. 우상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 나를 챙기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전 자체가 우상 덩어리라. 우상.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가득한 곳이라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혁파를 해버리죠. 여기 우상의 주상을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면은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하면서 뭐 하느냐? 그들의 신들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백성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그들의 신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절대 섬기지 말라.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돼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그 유대교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빙자해가지고서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이 우상을 혁파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셨어.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럼 성령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로 또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무슨 일을 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안에 오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우상을 제거하고 원주민과 싸우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깨뜨릴 것이 있다니까. 주상을 헐고 우상을 깨뜨릴 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존재해서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몸뚱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우상이라니까, 우상.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늘 원망하고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만약에 내 뜻대로 잘해줄 것 같으면 우리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자, 보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떤 자냐? 자기 몸뚱이에 사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대로 이루어줄 것 같으면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원망은 안 하지만은 내 안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내 몸뚱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우상은 늘 숨겨져 있죠. 이게 숨어있죠. 그럼 좋은 길로 인도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인도하면 요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놈이 안 나오죠. 그럼 요놈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간섭을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튀어나오느냐? 요 우상이 튀어나온다니까. 요 이 우상이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원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려줘야 된다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간섭해서.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는 뭐가 드러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구나 하는 것이 자꾸 고발당한다니까. 그렇게 고발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건 내가 스스로 올 자리가 아닌데 왔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니까. 이해돼요? 야, 내 같은 것이 천국에 왔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로 유업을 주는데 요놈이 은혜의 나라에서 살 수 있으려면은 광야를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라니까. 40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는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뭐 해요? 모조리 죽이는 일을 하죠. 고객은 뭐 하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 옛사람을 죽여야 돼. 요 옛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전부 물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 또 그들을 살려는 일을 한다? 노뱀을 죽여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강도들의 구렬이 됐어. 원래는 거기는 평화가 있던 성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구렬을 뭐 해버리죠? 깨뜨려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전부 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서 그 성령의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장소여야 돼요? 은혜 장소 되잖아요.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평화의 장소가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물신이 성기지는 자리가 됐잖아요. 만문신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아가지고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깨뜨리고 나가지고서 그 속에서 그들을 뭐 하느냐? 그들을 완전히 죽여내는 것이 아니고 깨뜨리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니까. 이해되죠?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새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얍복강에서 죽인 것은 이스라엘로 살려내기 위함이라니까. 지금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죠. 그죠? 새사람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겉사람이 깨어질 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겉사람을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보냈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가지고서 그럼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 백성들 속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뭐 하느냐, 정금같게 정금같이 재련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 3장을 봅시다. 말라기 3장을 봅니다. 4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4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요. 안 보냈는데 그 말라기가 예언하는 것이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느냐? 언약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에게. 근데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임하는데 그 언약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지금 타락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지금 언약의 사자가 와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무슨 이름으로 오느냐. 언약의 사자로 온단 말이에요. 왜 언약의 사자로 오느냐.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러 오느냐 하면은 금을 재련하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옷을 깨끗게 하는 표백하는 재물과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언약의 후손들을 살리러 온다는 얘기예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예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죠.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 재련하는 불이, 금을 재련하는 불이고 옷을 깨끗게 하는 표백하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모습이 어떤 물이 있어요? 금은 금인데 그 금에 뭐가 끼었다? 녹이 쓸었지. 쉬운 얘기로 금이 녹이 쓸었고 옷이 더러우니까 언약의 사자와 가지고 더러운 옷을 깨끗게 만들어주고 찢기가 녹이 쓴 그 금을 뭐 하는 거예요? 재라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의 사자와 가지고서 이들을 깨끗게 만들고 재련하는 그 금과 같이 이렇게 정금같이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서 드리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자, 누구를 깨끗게 한다? 레위 자손.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사자가 지금 누구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레위 자손을 구원하러 왔죠. 그럼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이에요? 제사장 자손이죠. 그죠? 구약의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근데 열두 지파 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로 여기서는 뭘 나타나요? 레위 지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속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레위 지파 속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금에 녹이 쓸었고 옷에 지금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이런 녹슬과 더러운 옷을 입고서 천국에 데려간다 못 데려간다? 못 데려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이놈들의 겉에 더덕더덕 떡지떡지 붙어있는 그 녹들을 다 제거시키고 더러운 옷들을 뭐 한다? 깨끗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로운 제물을 삼아가지고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헌물이라 그래. 헌물.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앞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과 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서 타락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지금 파괴를 하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난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로운 뭐라 그런다? 제물이라 그러죠. 이해되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타락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타락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든 성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든 그 성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이다? 의로운 뭐이다? 제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받기를 원한다니까. 이게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누구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된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의로 뭐가 된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인데 이놈들이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더러운 옷을 입고 금에는 녹이 쓸어버렸죠. 그죠? 여기에 이 두 가지 의미, 그 성경에서는 금을 뭘로 해야 믿음을 상징을 하고 옷은 행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이런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다? 우상적,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강도의 구려를 했잖아요. 강도의 구려를. 그 강도의 구려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전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상의 전과 같은 예루살렘 성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우상의 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몸뚱이 챙기고 있었잖아요. 이게 우상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녹슬은 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끄집어내는 일을. 응?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하냐?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노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자기 몸뚱이? 자기 몸뚱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불변을 물린 그들 속에 우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늘 우리는 뭐 하느냐? 내 몸뚱이에서 살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그 이 내 몸뚱이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 생각이 기각당하고 자기의 이 욕심이 죽어지는 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된다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있던 우상성들이 자꾸 뭐가 되느냐? 고발이 되어진다니까. 고발되어질 것 같으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뭐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갖다가 앞서서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뼉치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뭐 한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끄집어내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뭐 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이란 이 죄성이 낱낱이 토해지는 거예요. 토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럼에도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끌려가는 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니까.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몸뚱이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여전히 우리 몸은 뭐하냐?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늘 욕망을 꿈틀거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들 계속해서 뭐하냐? 죄로 고발시켜가지고서 고발당한 그 자리에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앞에 뭡니까? 은혜로서 다가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불뱀에 물려서 누굴 쳐다봐야 되느냐? 노뱀에 달린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국의 자리에는 주여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찬송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린 양에게 던지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들이 이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면류관이라니까. 면류관 구원이. 그럼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 주어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만 찬송해야 되느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저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보내가지고서 앞서 보내서 뭐하냐? 우상을 타파하고 원주민들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너희 손에 붙여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싸울 텐데 그러나 너희가 이방인과 싸우는 그 싸움이 너희의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게 해주는 실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니까 네가 이방인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해준 것이니까 이방인과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 공로가 아니고 누구 공로다? 하나님의 공로지요. 하나님의 공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니.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기를 바라요.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원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다짐을 했냐 말이죠. 각오를 한두 번 세웠냐 말이죠. 마치 말이죠. 학년 바뀔 때마다 말이야. 세공책 사가지고서, 야, 내가 작년같이 내가 입고 이 더럽게 낙서 안 하고 살 거야. 그런데 깨끗한 노트를 가지고서 쓰면 얼마나 가요? 그게 며칠이나 가더냐 말이죠. 우리 늘 그렇다니까.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해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차마 넘어져.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누굴 찾아봐야 되느냐? 주여,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결국엔 또 뭐냐? 내 욕심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있군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또 못 박힌 것이 나를 위해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넘어짐의 그 자리 속에서 주저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응?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말라기서가 말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레위 사람들에게 은을 단련하듯이,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재련을 시켜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이 믿음들을 다 혁파시켜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믿음을 주어가지고서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자가 우리 안에 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언약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상숭배적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주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위에 대신 죽어주신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